이경일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원 수당을 법정한도 이상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강릉 옥계시멘트광산 사고의 원인과 조사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몰카 점검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성실히 신문에 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실히 성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한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군수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이경일 고성군수는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이 군수는 유치장에 즉시 수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군수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활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의 주장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가적 이익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자 이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청회에서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은 강원도의 당초 약속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생태복원추진단에서 전체 다 여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곤돌라와 운영도로 철거하는 것에 이미 강원도가 협의를 했고. 산림청은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경기장 시설이 조성됐으며 시설을 존치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도 올림픽 유산으로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존, 또 합리적인 복구 이런 방향으로 국익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하는 그런 방안으로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복원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6년 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던 강릉 옥계 시멘트광산 사고 원인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냈는데 인재가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라파지알라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고 당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세 기관은 사고 원인으로 단층과 지하수압, 빈 공간인 공동 등 지질구조에 의한 자연재해로 결론지었습니다. 동굴 같은 석회암 공동이 무너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현장 작업자 한 명도 여기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결과에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취재진은 지난 2001년 강원대 이만욱 교수팀이 연구한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임 교수팀은 사고 광산의 안정성에 대해 연구했는데 빗물 침투나 대형 중장비 이동, 발파 진동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산의 채굴 경사를 낮추고 광산 내에 송전탑을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산 근무자도 송전탑 부근의 붕괴 사고를 우려해 수년간 계속 점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석회암 공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석회암 동공에 의해서 무너졌다 한다면은 그 석회암 동공의 존재를 밝혀야죠. 그런데 석회암 동공은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증기 비지앙 탐사까지 했는데 동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도 그러한 대규모적인 공동이라든지 이러한 흔적은 보지를 못했고.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합동조사기관들은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 옥계 시멘트 광산 사고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조사기관, 현장 근무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광산 붕괴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산 채광 종료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며 채광 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이 광산이 석회석을 캐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포크레인과 정리를 마치고 바게트를 들고 이제 덤프를 불을 찰나에 다시 바게트를 놓으면서 뒤로 후진하는 걸 보고 저도 후진 기아를 놓고 후진하다 보니 정면으로 대석들과 파편들이 튀어 들어와서 저의 몸도 다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합동조사단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 등 3개 기관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합동조사단의 이름을 올린 연구원은 조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직접 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합동조사단은 말은 그렇지만 거기 가서 회의 한번 했어요. 무너진 데 말고 다른 데 전부 그 무너진 데와 또 유사하게 그 안정성의 위해 요인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만 빼고. 합동조사를 주관한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산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가 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강릉시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몰카 점검에 나섰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KTX 강릉역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과 단속 반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합니다. 몰래 설치한 카메라의 전파를 찾거나 렌즈를 감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호텔 객실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구석구석 카메라가 설치될 만한 곳을 빠지지 않고 점검합니다. 리모컨이나 뭐 냉장고, 그다음에 스위치라든가 이러한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숙박업소는 다행히 불법 카메라 장착이 안 돼 있어서. 강릉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 몰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20명의 점검반을 꾸려 숙박업소와 식당, 공공기관, 목욕탕, 수영장 등을 점검해 카메라 설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유포하면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은 경포와 안목, 송정해변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몰카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몰카 없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점검을 연중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MC뉴스 황병철입니다. 정부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한 내용을 보면 망상지구는 기존의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을 제외하는 대신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호텔, 관광숙박업, 외국인 학교, 종합병원 등 정주와 관광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북평지구는 비철금속 기반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콜드체인과 연계한 수산물 유통 가공 분야의 기업 유치를 병행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북평과 망상지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강원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와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동해시와 이미 협의를 시작했고 강원도에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중경관지구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성과 경북 포항, 울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를 실시한 결과 고성과 제주 서귀포를 해중경관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사업은 바닷속 경관이 보존된 해역에 해중전망대와 다이빙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2023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송지호 해변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